자,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할 문제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 대체 몇 개가 있는지, 1부터 1000 사이에 소수가 몇 개 있는지. 자, 해볼게요. 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건 잠깐 넣어놓고, 자, 저 1부터 1000 사이에 짝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볼게요. 보세요. 자, C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i가 짝수인 경우만, 뭘 증가시킨다? 이걸 증가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자, 맨 처음에 i는 뭐예요? 1, 그 다음에 2, 그 다음에 3. 그러니까 1이냐 2냐 3에 따라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, i가 짝수면 뭐예요? 참, 홀수면 거짓이죠. 즉 여기가 1000번 실행된다지만 여기는 총 몇 번밖에 실행이 안 된다? 500번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. 맞나? 네, 맞네요. 이해되시나요, 여기까지? 자,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?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짝수의 개수가 아니라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죠. 그쵸? 자, 짝수인지 아닌지 그러면 검사해서 더하고,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?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맞으면 더하면 끝나는 거죠. 근데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건 간단한 일인가요? 어려운 일인가요? 잘 보세요. 여러분한테 이런 수가 주어졌습니다. 이런 수가, 여러분 얘 소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나요? 숫자 몇 개 나눠보면 알 수 있나요? 아니에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2부터 어디까지? 100까지 반복문 쓰고 뭐 if문 쓰고 해야 되죠. 자, 여러분 하기 싫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예전에 만들었던 뭐예요? 소수 판별기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여러분 대신에 뭘 해주죠? 어떤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true냐 false냐를 알려줘요. 해볼게요.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돼요? 끝났죠? 잘 보세요. i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돼요?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죠. i가 소수라면은 얘가 뭘로 변해요? true로 변하니까 더해지고, 즉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, 다시 한번,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수는 다 테스트해보는 거잖아요. 그 중에서 맞을 때만 우리가 숫자를 세는 거겠죠. 그러면은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몇 개다? 168개네. 잘 보세요. 제가 이 함수가 없는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함수 없는 버전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i가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is pr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일단 true라고 해놓을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일단 i는 i is prime, prime number. 이게 뭐다? i는 prime number가 맞다, 맞다는 말이에요. 왜 일단 맞다로 해놓고요? 해놨을까요? 이렇게 하려고. 만약에 뭐예요? 만약에 만약에 뭐다? i가 1보다 작아요?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? false로 바꾸자. 그 다음에, 네, 자, 만약에 여러분 요 관문을 통과했다면 뭐예요? 아직은 이게 참이라면 이제 2차는 뭐예요?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게 참이면 뭐예요? 이건 1차는 통과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또 뭐 해야 된다? 2차 해야죠. 2차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? J는 2부터 while J는 뭐까지?
I 전까지 반복을 시켜서 J 이렇게 하고서 한 번이라도 뭐예요? 한 번이라도 I가 J로 나누어 떨어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? 이거를 false라고 하죠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네, 이게 반복문이 예를 들어서 I가 100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J는 2부터 99까지 반복되는데,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잖아요. 네,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 잘 보세요. 이 말이에요, 이 말. 여러분, 100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2부터 99까지 나눠봐야 되는데, 여러분 2로 나눴는데 대번 나눠져 버리네요. 그러면 굳이 3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까요? 없겠죠? 여기서 여러분 아니라고 판명되면은 이 반복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? 아니면 즉시 빠져나가야 돼요? 즉시 빠져나가죠. 즉시 빠져나가는 반복, 그게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. 브레이크를 쓰면은 잘 보세요, 반복문이 두 겹인데 두 겹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반복문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. 바로 그럼 어디로 간다?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. 브레이크는 뭐예요? 내가 속해 있는 반복문을 바로 빠져나가는 거. 왜 빠져나가죠? 뭐 이제 더 이상 해봐도 의미가 없으니까. 네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? 만약에 이게 참이면, 네, 그러니까 이게 트루 해놓고서 1차 관문을 통과했고 2차 관문을 통과했어요. 한 번도 여기가 참이 아니었고 한 번도 여기가 참이 아니면은 얘가 트루로 유지가 되겠죠? 그때만 뭐예요? 얘를 증가시키는 거죠. 이렇게. 뭐지? I is not defined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C is not defined. 아, C. 됐죠? 자,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을 거예요. 여러분이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짜장면 만드는 법을 그 중국집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배울래요? 아니면은 옆가게 이용할래요?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. 네. 얼마나 여러분? 네,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부분 잘 보세요.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거 공유를 해드릴 건데, 자,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그 함수 쓰는 걸로 바꿔볼게요. 자,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? 여기를 다 날리고, 보세요, 여기를 다 날리고 뭐만 하면 된다?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. 얘가 이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, 소수인지 아닌지는. 여러분, 위에 게 나을까요? 밑에 게 나을까요? 밑에 게 낫겠죠? 네, 됐습니다.